네, 이번 발표는 그 온더 블록체인 엔지니어이신 송무봉님께서 그 이더리움 사이드체인의 보안성을 위한 트루빅 검증 게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더에서 일하고 있는 송무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트로빗인데, 전 시간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케빈님이라고 부르는데, 케빈님이 이제 검증 게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거는 숲을 보는 것보다는 나무를 보는 걸로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코드 레벨까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트로빗은 사실 확장성도 좋고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은 프로젝트고 개발자 분들도 프로젝트 계획하실 때좀 트로빗의 그런 유용함을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저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트로빗을 잘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이제 구현체 그 트로빗 스크립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POC 구현체가 있는데, 구현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구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트로빗 프로토콜의 그 트로빗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컨트랙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할 것이고, 코드 레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지식을 갖고 계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게임은 트로빗 POC 구현체고, 도지 코인을 이더리움 체인에 릴레이하는 것을 구현한 겁니다. 원웨이 패킹 방식인데, 그러니까 도지 코인의 그 블록헤드 정보와 그 스크립트 해시 값을 이더리움 메인 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에 전달하면, 그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ERC20 형식의 도지 코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트로빗은 이제 이 과정 중에서 블록헤드 정보와 스크립트 해시값이 맞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어를 보면은 스크립트 함수가 있는데, 스크립트 함수는 이제 도지코인에서 이제 그 블록헤더 해시를 만드는 함수고, POW의 논스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메모리 인텐시브라고 해서 2048번의 연산을 거친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트로빗이 POC를 만들 때 차용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레이먼트는 그 도지 블록 헤더 데이터하고 스크립트 함수 해시 값을 이더리움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그 블록 데이터와 해시 값을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해서 올바른 값인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레임은 블록 헤더 데이터와 해시값의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솔리디티 안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 코드 레벨로 볼때 다시 또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베리파이어 검증자가 클레임에 챌린지를 걸면 생성이 됩니다. 세션이란 다시 그 별도의 구조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게임은 제일 이제 중점적인 개념인데, 이제 스크립트 함수가 아까 봤을 때 2048번 연산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베리파이어가 특정 단계의 연산 결과를 요청하면 클레이먼트는 이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리파이어는 여러 번의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클레이먼트는 응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을 찾게 되면 메인 체인에서 결과 값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0번째 초기 값은 클레이먼트와 베리파이어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클레이먼트 응답값과 베리파이어가 연산한 값은 7번째 값에서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7번째 값에 같다면 절반 이후의 값에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로비 그 저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이해하니까 일단 뭐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저는 후반부 절반에 해당하는 10번째 상태를 문제 해결자에게 다시 질의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자가 응답을 하고 이번에도 같았다면 다시 절반의 12번째 상태를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자와 챌린저 사이에 불일치가 시작되는 지점인 상태에서 틀린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다른 것이죠. 응답이 다른 것. 그럼 13번째가 틀린 13번째를 발견을 하면 메인 체인에서 12번째 명령이 끝났을 때 그 프리 스테이트를 초기 값으로 하고 불일치되는 13번째 명령어에 대한 연산을 메인 체인 스마트 컨트랙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로빗을 통해서 메인 체인에서 한 번의 연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프 체인에서 나머지 연산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게임의 그림인데 대략적인 그림이고 그림을 보면 이제 클레이먼트가 그 블록 헤더와 도지 블록의 해시 정보를 도지 릴레이 컨트랙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지 릴레이 컨트랙트는 클레임 컨트랙트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이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는 여기 베리파이어가 다 리스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그 사실을 한 베리파이어는 내부적으로 연산을 하고 연산값이 틀리다면 챌린지를 할 수 있겠죠. 3번에서 챌린지를 하면 그 스크립트 베리파이어 컨트랙으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것이 그 리스폰드와 그 쿼리 상태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쿼리와 리스폰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여기서 그 스크립 베리파이어 컨트랙트에 쿼리를 하고 그러면 일정 시간 내에 클레이먼트는 다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뭐 베리피케이션 게임 예에서 봤듯이 아까는 이제 뭐 14번째 칸 뭐 이렇게 되니까 한 3번, 4번 정도 그 과정을 거치겠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옳았는지, 옳았다는 그 정보를 클레임 매니저 컨트랙트에 전달합니다. 그럼 클레임 매니저 컨트랙트는 다시 도지 릴레이 컨트랙트에 전달하죠. 그럼 이 도지 릴레이 컨트랙트는 만약 클레이먼트가, 유효하다면, 인증이 되었다면, 도지 ERC20 컨트랙트에 도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략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세세하게 보면, 이거 이제 스마트 컨트랙 다이어그램인데, 위에 부분은 사실 인터페이스라,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클레임 매니저가 제일 중요한 컨트랙트인데, 여기 봐도 이렇게 선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선은 참조를 하는 것이고, 콜을 하는 것이고, 실선은 이제 상속을 하는 건데, 이 클레임 매니저에서 대부분 일을 처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스크립 베리파이어는 이제 말 그대로 베리파이어 하는 그 과정, 그런 걸 이제 처리하는 그 컨트랙이고요. 스크립트 러너는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그 로컬에서 베리파이어들이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스크립트 러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런에 있는 함수는 대부분 퓨어 모디파이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연산만 하면 되는 거죠.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네, 컨트랙트 설명을 잠깐 하면, 컨트랙트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네, 좀 길어서, 나중에 또 코드도 봐야 돼서,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코드를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저 번호가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번호랑 일치한데 지금 1번은 도지 블록 헤더의 정보와 그 블록 해시 정보를 도지 릴레이 컨트랙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 1번이고요. 이 부분 보면 이제 베리파이 스크립인데 인자들을 보면은 플레인 텍스트는 이제 새로운 도지 블록의 데이터고요. 이 블록의 데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디시리얼라이즈한 데이터인데 그냥 일자로 다 그냥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뭐 논수도 있고 디피컬티도 있고 뭐 여러 어떤 정보를 그냥 숫자화해서 일렬로 그냥 늘어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넣는 것이고 해시는 이제 스크립트 해시 값이겠죠. 블록 데이터와 해시 값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프로포절 아이디는 이제 그 클레이먼트가 지정한 요청 아이디고 식별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블록 데이터를 제출할 때는 디파짓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파짓을 위한 이더 전송을 하고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도지 릴레이 더미 컨트랙트라는 컨트랙트가 클레이 매니저 컨트랙트에 체크 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게 2번 부분이 되겠죠. 클레임 매니저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클레임 매니저 컨트랙트 호출을 보면은 클레이먼트 이제 디파짓을 클레임 매니저의 스테이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클레임을 생성을 하죠. 클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인데 그 클레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서 이제 저 require claim exist 뭐 이런 구문 require state 밑에 부분에서 이제 클레임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베리파이어들이 이제 알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는 클레임 매니저의 challenge claim이라는 함수를 베리파이어가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챌린저 할 베리파이어겠죠. 이 베리파이어가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베리파이어의 디파짓을 락업하게 됩니다. 베리파이 디파짓은 이전에 다른 이더를 디파짓을 이제 이더를 디파짓을 전송을 했던 상황이고 그 디파짓을 다른 데 못 쓰게 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락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클레임의 챌린저로 등록을 하게 되죠. 아까 클레임이란 구조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클레임의 챌린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제 여러 명의 챌린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챌린지를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챌린저가 계속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박스를 보면은 세션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시작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여자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세션 여기서 생성됐네요. 예. 세션이 이제 여기서 생성이 되고 검증 게임의 시작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클레이먼트는 아까 그 도지 블록 정보를 제출한 사람이고 베리파이어는 이제 그걸 챌린지를 할 사람인데 쿼리 그 둘 사람 간에
쿼리와 리스폰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 호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트루비에서 그 저 검증 게임을 할 때 항상 나오던 이징 알고리즘을 구현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 뭐 이징 알고리즘 자체도 그게 뭐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뭐 코드 뭐 상세한 설명은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징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박스를 보면은. 그 레스트 챌린저 메시지에 현재 시간을 저장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현재 시간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 그 아까 봤던 클레이먼트 매니저 컨트랙트에서 그러니까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컨트랙트죠. 그 컨트랙트에서 베리파이어라는 컨트랙트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베리파이어 컨트랙트에서 클레이먼트가 쿼리 함수를 호출을 하면 여기서 클레이먼트가 리스폰드 함수에 특정 스텝 단계의 해시값을 넣어서 호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 호출을 하지 않으면 클레이먼트가 그 이 검증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해시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리스폰드 함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징 검색이 마무리, 아까 봤듯이 이징 검색이 마무리 되면 실행을 하는 함수인데 위에 프리 밸류는 이제 아까 봤을 때 뭐 12번째 단계가 끝난 해시 값 보시면 되고 포스트 밸류는 이제 현 검증 단계의 해시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스트 밸류를 가지고 메인 체인에서 해시값이 틀리다면 해시값에 따라서 검증 게임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리카이어 구문 보면 이징 검색이 마무리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로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레이먼트가 이겼을 때는 챌린지 컨빅티드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챌린저가 이겼을 때는 클레이먼트 컨빅티드.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클레이먼트가 이겼을 때는 챌린저 예, 컨빅티드고 챌린저가 이겼을 때는 클레이먼트 컨빅티드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클레이먼트가 이겼을 때 이더리움의 도지 릴레이 컨트랙트가 ERC20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챌린저가 이겼을 때는 다시 새로운 검증 게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검증 게임이 없다면 종료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긴 사람에게는 디파짓을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패자에. 그래서 위너에게 그 클레임 매니저가 갖고 있는 예치금을 디파짓을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먼트가 졌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게임 종료됐다면 종료고 만약에 이겼다면 다음 게임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챌린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챌린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클레이먼트가 졌다면 리버트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떤 거냐면 클레이먼트가 이겼을 때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도지 릴레이 덤이라는 컨트랙트에 ERC20 토큰을 만들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게 이 구문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POC 단계라서 스크립트 베리파이드라는 함수만 간단한 리턴문만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로직을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 로직을 넣거나 아니면 다른 ERC20 토큰을 민트하는 그런 로직을 넣을 수 있고요. POC 단계라서 여기까지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의미 없는 뭐 이벤트 발생하고 의미 없는 로직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 게임에서 이제 그 클레이먼트가 챌린저
챌린지 없이 유효하다는 게 검증이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트로빗 아키텍처인데 지금 저희가 보셨던 거는 컴퓨테이션 레이어고요. 지금 트로빗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디스피트 레졸루션 레이어를 개발 중이고 인센티브 레이어는 토큰 이코노미 쪽 분야라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스크립 인터랙티브 디프리케이트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이 데모는 스크립 인터랙티브 데모가 아니고 트루빗 OS라는 데모인데 이 트루빗 OS라는 거는 이제 이 스크립 인터랙티브를 컴퓨테이션 레이어로 넣고 디스피트 레졸루션 레이어를 POC 단계로 구현을 해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설명은 마치겠고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데모 자체가 사실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깅이 별로 없거든요. 로깅이 없어서 그냥 값만 하나 입력하면 바로 그냥 결과 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챌린지가 걸렸으면 내가 슬래시 됐다는 그런 로깅도 없고 그냥 슬래시가 돼요. 근데 로깅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트루빗 쪽에서 구현을 많이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트루빗의 테스트 로직이 있는데 테스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그 로깅이 다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더 이해하시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시기에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 파일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더 준비를 하고 할 걸. 근데 뭐 시간은 좀 충분한 것 같네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정 과정이라서 크게 뭐 할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일단 트로빗이 그 맥으로 이제 데모를 돌려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이 트로빗에서는 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맥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도커로 직접 하시거나 저같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도커가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트로빗 OS 도커 파일이 있을 거니까 그 도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했고요. 이 부분은
네, 왼쪽 화면은 이제 가나체, 아시다시피 가나체 CRI를 띄워서 10개의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IPFS를 데모를 킨 건데, 이게 왜냐면 트루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IPFS 인티그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IPFS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걸 실행하는 단계까지 구현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그 테스트 파일이고요. 지금 맨 위에 칸은 그 트루비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을 때 베리파이어를 구현을 한 거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랙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루빌 OS 모델이니까 약간 뭐 개선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컨트랙트가 그 디플로이가 된 거고요. 간단하게 스크립트 해시를 푸는 방법,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지금 처음에 보면 여기 서버가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거고요. 태스크가 여기서 지금 포스트 됐다는 거 하는 건데 이 태스크는 IPFS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여기서 포스팅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빙 태스크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직 베리파이어는 하는 건 아니고 베리파이어라고 봐야 되겠죠. 챌린저를 아직 걸지 않은 베리파이어들이 각자 자기 로컬 BM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이 솔루션이 챌린지를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로그고요. 여기서 이제 그 챌린지 피오리어드 나오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챌린지가 되지 않은 상황을 한 거고 이걸 사실 데모로 돌리면 더 빨리 끝나요. 이거 한 10초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뭐 이렇게 로그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뭐 예, 그렇게 하는데
간단히 보면 여기에 이게 상당히 좀 보기가 힘들긴 한데 자 여기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여기 보면 스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텝이 나와 있는데 커셔에 있는 스텝은 저 497이죠. 그럼 이 밑에 보면은 455, 로우가 455고 499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진 검색 단계예요. 이게 이진 검색이고 지금 커셔가 있는 부분은 현재 트로빗이 웹 어셈블리 VM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웹 어셈블리 VM을 돌리는 명령어예요. 쭉 가다 보면은 점점 좁아지죠. 로우와 하이 값이 좁아지죠. 이게 하나 차이가 날 때 검증 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디선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일단은, 검증 단계가 끝나고, 아, 여기서 끝났죠. 497, 499에서 끝났죠. 끝나서, 맨 밑에 보면 저지가 나오는데, 저지는 메인체인이죠. 저지가 판단을 하고요. 클레이먼트, 아까 설명드렸던 클레이먼트가 패배하고 슬래시 된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서, 베리파이어가, 클레이먼트가 그 디파짓을 슬래시 된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